우리 팀의 지금 분위기, 사기, 이 선수단 이 전체 그 하려는 마음 이런 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은. 벤투 감독 축구 뭡니까? 그건 그럴 때 나도 사실은 여러 군데서 얘기한 게 빌드업 축구라는 용어는 쓰지 맙시다. 프로액티브 풋볼.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벤투 감독 오기 전에 나도 벤투 감독을 약간이라도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 나는 조금 더 벤투 감독에 대해서 좀 냉혹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자타공인 우승후보 영순이고 그런데 그런 팀과 우리가 하게 됐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너무 즐거운 도전, 아름다운 도전, 뭐 해볼만한 도전, 손해가 전혀 없는 도전, 미쳐도 본전인 도전? 약간 유쾌한 발라드. 매우 유쾌한 도전이고 지금 이 월드컵 진행되어 오는 걸 보면 정말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게 없어요. anything possible, everything possible, nothing impossible이야. 지금 이 월드컵은 거의 그렇게 정의가 되거든. 네. 네, 오늘 또 특별한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저번에는 밥을 먹으면서 위원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또 밥을 먹으면서 하니까 그때 그 위원님께서 편하게 차 한잔 마시면 하자.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이렇게 하셔서 내가 그 꿈을 다시 가서 똑같은 메뉴를 다시 먹었어 내가. 왜? 이거를 할 때 먹은 것이 내가 뭐 코로 들어갔는지 저 맛을 음미하지를 못해가지고 같은 메뉴 저 돌솥 비빔밥을 먹었대요. 꿈에 가서 맛이 좀 괜찮으셨어요? 훨씬 훌륭했지. 아니 근데 저만 맛있었던 거 보면 제가 그날 정말 눈치가 없었나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장도 한 3분의 1 그릇이 남았어요. 아, 저도 남긴 남았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안 먹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얘는 오늘 왜 데리고 왔니까? 그냥 강성주가 나 강성주가.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지금. 강성주가 그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그냥 존재감이 있어. 보셨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주가 뒤에서 이러고 뒤에서. 그날 성주는 서빙도 했어요. 서빙을 했어? 네, 서빙도 그 집에서? 네. 돈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수급이 안 받고? 네, 안 받았어요. 강성주 사람이 됐네. 왜 서빙을 했냐면 거기에 사람이 저희도 많이 시켰지만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끼리 조금씩 음식이 늦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성주 형이 음식 받아서 주고 주문도 받아서 전달해주고. 우리 때문에 뭐 좀 지체된 게 있었어? 아니, 뭐 우리 때문은 아니고 갑자기 그날 손님이 많이 왔어요.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바빴습니다. 강성주가 얘가 그저 너무 이 방송 컨셉이랑 안 맞아. 얘가 내가 방송은 너무 정적이고 방송주가 나을 것 같아. 냉정하게. 아이스 라떼 시켰어? 감사합니다. 네. 아이스 라떼 나. 그 어쨌든 기분이 좋으시죠? 우리나라 16강 가서. 솔직히 저희 그때 밥 먹을 때 1년 전 얘기해도 우리가 3차전 직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실 지금의 이 순간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있는데 그렇죠. 진출 안 했어도 저 어떻게든 저 마련을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오시려고 그때. 여기서 맸는데 그건 정말 매짐이었죠. 지금 또 열려 있잖아요. 그렇지. 아이템이 그러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네. 오늘은 만나면 또 프리뷰를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됐었으면 이제 리뷰 시간이 됐었다. 그렇죠. 우리 월드컵 얘기. 네. 얘가 이 기본 바꿔 쓴 한다고. 성주형보다는 안 되지만 방송주였으면은 요 멘트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걔는 이미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을 거거든요. 저랑 좀 다른 캐릭터라서. 근데 그때 우리가 밥 먹으면서 얘기했었을 때 이 순간이 올 거라고는 사실 쉽게 생각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때의 약간 그 저희랑 토크했을 때 뒷담화했을 때 이게 심정이 어땠었는지 솔직하게 정말 솔직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뚫을 확률은 한 15% 미만? 한 10%에서 한 15%? 근데 물론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봤어요. 네. 있다고는 봤는데 나는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가나가 우루과이한테 그렇게 질 줄 몰랐어요. 저도 오히려 가나가 이길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하도 하는 게 시원찮아가지고 마지막 날에도 왠지 가나가 또 우루과이에 대한 감정도 기뻐해서 좀 더 폭발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사실 가나가 이기면 안 되잖아. 그렇죠. 가나가 이기는 순간 한국 포르투갈 경기장에서는 무슨 결과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는 우루과이가 잘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스코어를
절묘하게 유지를 하는데 맞춰서 와 그게 진짜 그 우리 선수들도 관중들도 그랬지만 그 한 번 한 5, 6분? 한 6, 7분? 그거 꽤 길었거든. 엄청 길었죠. 있었죠. 그거 네. 너무 너무 길었어. 근데 나는 사실 우리 경기 끝났을 때 야 진출했습니다 막 이랬거든. 근데 그때 PD콜이 들려온 거야. 어 아직 저쪽 경기장은 안 끝났어 막 뭐 그래가지고 어 그렇지 저 그럼 저쪽을 봐야지. 그런데 이제 그 조금만 저쪽 화면을 보여주더라고. 계속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루과이가 공격을 하잖아. 아 가나 모든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 추가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근데 아 그냥 길게 주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와, 그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아마 8분인가 맞아요. 줬을 거예요. 와,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 이제 추가 시간을 이번 월드컵에서 특별히 오래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와닿는 시간이 딱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보통 4분, 5분이면 벌써 끝날 경기였는데. 우리 1대1로 유지됐을 때는 90분까지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추가 시간이 우리가 6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야, 저거밖에 안 전화한 생각을 했는데 황희찬이 딱 역전골 넣고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갑자기. 아니 그런데 그 이번에 하는 게 사실은 나는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 네네. 근데 이제 정말 실제 경기 시간 아주 리얼타임으로 찾아가 보자 그런 취지인데 정 이렇게 할 거면 나중에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농구처럼 서버 지금 멈추는 걸로 그냥 중단되면 아예 멈추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앤서니 테일러 뭐 그런 문제도 사실은 업무로 항의할 필요도 없고 뭐 심판 쪽도 깔끔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심의 권한 중에 하나가 약간 또 축소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긴 하나 그 정도는 사실은 뭐 엄청난 주심의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거든. 그건 경기 시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트렌드처럼 할 거면 한번 그 시계로 그냥 멈췄다 멈췄다 갔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지금 뭐 VR이 생기고 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기고 나서 갑자기 어떤 축구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 판이 급속도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쯤 되면 누가 억울하니 이거 그치. 원래 정심이었는데 뭐 그러니까 뭐 오심이니 뭐 이게 맞냐 틀리니 이거 꼭 무조건 있었고 옵사이드뿐만 아니라 골라인은 넘어갔니 안 넘어갔니 이런 것도 정말. 이제 골 취소됐다 누가 아사갔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왔을 텐데 아니 리그 한 경기를 해도 우리 K리그 한 경기를 네. 해도 한 경기 안 해도 아리까리한 게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하물며 이 정말 장구한 축구 역사에서 야, 그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월드컵의 그 우승 목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승팀 리스트 그런 게 지금 같은 시스템이었으면 네, 바뀌었을 수도 있지. 많이 바뀌었을 네, 수 있지. 네. 그렇습니다. 포르투갈전이 아무래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승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좀 영향을 미쳤던 게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좀 2승을 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렸던 거 그것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런데 그거는. 저 하위 원인. 그러니까 이유가. 뭐, 단계로 하자면, 한 그냥 네다섯 단계 정도 낮은 원인, 작은 원인.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정말 어려운 경우의 수를 절묘하게 뚫고 올라간 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팀의 지금 분위기, 사기, 이 선수단 이 전체 그 하려는 마음 이런 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나는 가장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뭐 비근한 예로 김민재 선수 없었잖아요. 민재 없으면은 우리 팀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한 사람 많았거든. 그렇죠. 엄청 많게 많았죠. 그건 뭐 팬들뿐 아니라 사실은 축구 뭐 전문가, 평론가 뭐 지도자 선수 할 것 없이 김민재의 비중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엄청나다. 그만큼 또 위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혼자서도 뭐 2인분, 3인분 네. 해낸다. 뭐 이 친구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들었는데 근데 포르투갈이 뭐 로테이션을 돌렸건 안 돌렸건 우리가 김민재 없이 해냈거든. 그거는 이제 김민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김민재가 없이도 할 수 있게끔 이 팀이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전체 선수단의 자세, 태도 이런 부분이 정말 이거는 해내고야 많은 뭔가가 있었던 그런 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그 인터뷰, 손흥민 인터뷰 이런 거 봐도 손흥민 선수가 뭐라 그랬지? 벤투 감독님이 이렇게 경기장 밖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한 경기를 더해서 최소한 한 경기 이상을 더해서 다시 벤치에서 지휘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드리고 싶었다고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손흥민 선수만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팀 전체가 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서 뛰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투혼, 뭐 정신력 이런 거보다 현대로 오면 올수록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도 전술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그런 축구를 하자. 물론 그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나는 이런 대목에서는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그런 정신, 태도, 자세 이게 결부가 안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팀은 뭐 김민재 없는 것도 극복을 했고 뭐 포르투갈이 뭐 로테이션 아니라 뭐 더 주전이 나왔어도 나는 할 수 있었던 팀이 아니었나.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나는 그게 가장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선수들이 또 포르투갈전을 임하면서 그동안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1차전, 2차전에서 내용 쪽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 상대에게 압도적으로 밀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자신감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벤투 감독을 선임할 당시부터 뭐 김판곤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벤투 감독 축구 뭡니까? 그럴 때 나도 사실은 여러 군데서 얘기한 게 빌드업 축구라는 용어는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빌드업 축구라는 빌드업 풋볼, 뭐 빌드업 사커 이런 용어를 내가 외국의 축구책에서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빌드업이라는 건 그냥 공격 전개, 볼을 전진시키는 거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빌드업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공을 앞으로 보내면 그게 빌드업이잖아요. 빌드업이지. 네, 그러니까 네. 빌드업 축구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용어고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나도 뭐 기회가 될 때마다 빌드업 축구라는 용어는 쓰지 말 않는 것이 옳고 그리고 벤투 감독의 축구를 빌드업 축구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 빌드업 축구라는 용어도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건데 벤투 감독은 빌드업 축구 그것도 이상한 건데 어쨌든 그 벤투 감독의 축구는 그래서 빌드업이 아니라 김판곤 위원장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프로액티브 풋볼. 자, 프로액티브가 뭐냐?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도나 긍정이나 능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경게임을 이끌어가게끔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게 능동형인 거고 이제 수동적이고 약간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런 축구는 상대의 이제 시나리오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그거를 받아주는 느낌. 받으면서 상대가 잘하는 거를 그래도 좀 최대한 못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하는 거를 막으면서 방지하면서 최대한 좀 방해하는 그런 게 이제 수동형의 축구거든. 근데 벤투 감독이 상대의 전력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걸 선택하려면.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꼭 능동형의 축구를 한다고 해서 점유율을 뭐 바르셀로나 뭐 스페인처럼 가져갈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준비한 컨셉대로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능동적인 축구인데 나는 이번 전체적인 조별리그에서의 성공은 결국은 벤투의 능동적인 컨셉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선수들의 어떤 수비 구조를 잡는 그 위치 선정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어떤 플레이로 인해서 우리가 밸런스를 계속 잘 유지하면서 결국은 상대의 뒷공간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습 같은 장면에서 혹은 조규성 선수를 또 활용한 또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통한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뭐 그냥 무턱대고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한번 던져봐서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우리가 끝까지 잡아가면서 인내력 있게 상대를 끌어들인 후에 결국은 상대에게 치명타를 안기는 뭔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대로 결국은 게임이 전개가 된 그런 월드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뭐 점유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게 우리 의도대로 능동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게임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컨셉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도 우리가 점유를 해서 그것도 이제 능동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세 번째 경기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게 수동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조차도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이제 판을 잘 만들었다. 그렇지. 그 자체도 능동적인 어떤 축구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포르투갈이 아무리 뭐 로테이션을 돌려도
우리와 포르투갈이 붙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중원 점유율 같은 데서는 조금 밀릴 것으로 예상하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옳은데 이 점유가 밀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최적의 능동적인 시나리오를 찾아갈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면 결국은 인내력 있게 밸런스를 끝까지 지키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한 방을 노리는 거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또 황희찬 선수가 황희찬이 그날은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를 또 당연히 뭐 코칭 스태프가 우리 선수단을 알고 있었겠지 우리가 의도한 컨셉대로 결국은 경기가 흘러가서 아주 극적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결과물까지 낚아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인내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어쨌든 골을 안 먹었어야 됐잖아요. 아, 그런데 너무 초반에 골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게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어쨌든 잘 버텨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실점했을 때 이거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중계하셨을 때. 그 실점할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 전제가 깔려야 되고 네. 저기서 또 우루과이랑 가나가 우리한테 아주 알맞게 좀 둘이서 알아서 잘해줘야 되거든. 그게 조합이 나와야 이게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이겨도 시원찮은데 지금 먼저 골을 먹었단 말이야. 거기서는 그러니까 힘이 조금 텐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절로들 수밖에 없네. 분명히 우리 팀은 플랜을 가지고서 준비를 했을 거고 사실 우리는 굉장히 걱정이 됐겠지만 초반에 실점을 한 상황도 분명히 우리의 계획 안에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유로파 하면서 너무 저 뭐 국내 리거 뭐 밖에 리거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는 난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는 나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우리 지금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유럽 경험을 지닌 선수들이 꽤 많잖아. 꽤 많고 이 선수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포르투갈이랑 하건 우루과이랑 하건 가나랑 하건 아니 강인이가 발베르데 자주 만나봤잖아. 그렇죠. 흥민이가 지금 상대하는 선수들 얼마나 많이 맞았어. 칸셀로하고 경기만 멈추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희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우리 선수들 또 재성이 뭐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등등을 통해서 민재, 세리에야 뭐 포르투갈전 뛰진 않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 또 구수적으로 뭐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예전 같으면 정말 아 우리 처음에 그렇게 골 먹잖아. 무너졌지. 아, 우리는 안 되나 봐. 이번 월드컵도 세계 축구의 높은 벽 이러면서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이라는 얘기 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 아, 저희 때도 많이 들었죠. 멘트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매일같이 매주 그런 선수들을 그냥 그 옆에서 그냥 대충 보면서 맨날 경합하는 그 우리의 그 유럽 리거들은 그게 별게 아닌 거야. 그렇죠. 계속 이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걔네들이 골 먹는 것도 눈앞에서 봤고. 아, 그렇지. 또 솔직히 말해서 황희찬 선수도 반다이크 제껴봤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껴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뭐 프리미어 리그 뛰면서 뭐 맨체스터 시티, 뭐 리버풀 이런 선수들 얼마나 많이 만났어. 강인이 라리가 뛰면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선수도 얼마나 많이 만났어. 라모스도 막 까고 그랬는데. 분데스리 같은 선수들, 맞아요. 또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이런 선수도 얼마나 많이 만났어. 그러니까 그냥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정도 선수들은 그냥 평소에 그냥 매주 보던 얼굴들인 거야. 나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실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선수들이 거기에 주눅들거나 당혹스러워하지 않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원래 이번에 대표 선수 뽑았을 때 유로파가 20명이었다고. 거기 이제 나카야마 유타가 하나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19명이 됐지만 우리는 물론 그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우리도 상당수 선수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정우영, 큰 정우영 선수가 이번에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 네, 중심을 엄청 잘 잡고 있죠. 정말 잘하고 있고 네. 나는 이 정우영은 물론 이제 카타르 리그에서 뛰는 선수지만 카타르 리그라 해도 이 친구가 알사드 아니야 알사드. 알사드면 카솔라도 있고. 아, 그럼 예전부터 가비랑도 뛰었고. 가비 맞아요. 카솔라 뭐 네. 지금 차비 또 지금은 아니지만 감독 뭐 밑에서 사실은 그런 경험도 크지. 그 유럽 리거와는 또 다른
이것도 나는 나름 소중한 경험이 됐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 선수들이 뭐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연령별 선수들이 있고 제가 또 공 찼을 때도 대표팀에 차출되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서는 주전을 뛸 급은 아닌 거예요. 그냥 갔다가만 오고 갔다가 오면 몇 단계가 성장해서 와요. 아, 저렇게 공을 잘 쳤었나? 한 3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성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쪽에서 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하고 하는 것도 이제 어렸을 때는 또 얼마나 흡수가 빠르겠어요. 보고 배우고 저렇게 차는구나 저렇게 차는구나 하니까 여기 와서 또 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뽑힌 사람이 계속 뽑히고 하는 이유가 너도 좀 그렇게 해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야 됐었는데 그것까지 안 됐어요. 지금 그래도 나름 스타입니다. 아니 그 아니 그 사장을 하려고 뭐 그걸 안 했는지 뭐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걸 좀 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사장이 해도 되는데 그래도 충분했죠 사실 시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처럼 뭔가 좀 그 프로 레벨에서도 대표팀 한번 뽑히면 조금 이제 멘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노는 물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달라지면 그리고 겪은 상황 같은 게 아주 다양해지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쫄거나 방황하거나 멘붕이 일어나지 않는다. 난 그게 이번 월드컵에서 증명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우리 선수들 많이 다양한 경험을 좀 쌓는 게 전체적인 어떤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마지막 역습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어려운 패스를 성공시켰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1차전, 2차전, 또 3차전 또 했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의 컨디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우려한 대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0%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손흥민을 투입할 수, 계속 믿고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마지막 한 장면에서 나오지 않았나. 진짜 예술 역습이 나왔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그때 흥민이가 분명히 정말 약간 과장 좀 보태면 거의 목숨 걸고 뛴 거 아닌가. 아. 그 1, 2차전에 모든 그 울분과 책임감과 그 모든 게 다 집약되고 응축돼서 그때 거의 초인적으로 뛴 거 아닌가. 나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그 투입돼가지고 걱정은 했는데 몇 차례 막 드리블을 하거나 제끼는 장면 보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니, 확실히 우리는 황희찬이 있어야 황희찬이 흔들어줘야, 네, 흔들어줘야 다른 돼요. 선수들도 편해져. 맞아요. 네. 그리고 상대는 황희찬의 그 플레이 들어오자마자의 플레이에 의해서 분명히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체 투입된 선수가 해야 될 역할을 그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120%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선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선발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그 벤투 감독이 물론 이제 전체 커리어를 보면 그 내 짤방 많이 돌아다니잖아. 벤투의 커리어 완고했습니다. 물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벤투 감독 오기 전에 나도 벤투 감독을 약간이라도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 나는 조금 더 벤투 감독에 대해서 좀 냉혹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판곤 위원장이 전화를 거셨을 때 내가 벤투 감독을 좋은 쪽으로 얘기해 준 다음에 그거보다 더 후에 찍었던 원투펀치에서 내가 완고함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나는 그 전에 벤투 감독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했어요. 나쁜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를 많이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팩트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그 완고함 얘기한 게 여태까지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걸 나도 봤어요. 근데 봤는데 이번 어쨌든 본선에서의 그 벤투 감독은 완고함은 뭐 다 버렸다. 라고 해도 나는 과언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네.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빌드업 축구라는 용어는 쓰지 말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 우려했던 그 부분도 사실은 숏패스 빌드업이 좀 너무 많지 않냐. 네네네. 이게 과연 우리가 상대적 강팀이 아니고 상대적 약팀으로서 임하는 월드컵 본선에서 이게 과연 적합한 형태가 될 거냐. 골이나 우리가 잡을 수 있겠느냐. 가능하기나 하냐. 그거 괜히 뒤에서 깨작깨작 되더라고. 괜히 다 뺏겨가지고. 저 브라질 저 6월 달에 있었던 그런 골 나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나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근데 벤투 감독이 생각보다는 그 빌드업에 대한 가짓수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다는 거를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사실 우리 빌드업은 롱패스를 통한 빌드업이 더 치명적인 게 많았거든. 근데 롱패스를 통해서 가더라도 문제는 여기서 또 세컨볼을 우리가 잡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또 우리 특유의 킬러 패스 같은 장면으로 또 세밀한 공간에서 만들기도 해. 예, 그러니까 비중 자체는 롱패스가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여태까지 또 잘해왔던 그 숏패스 빌드업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롱패스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섞고 있거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물론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비판을 한 것도 나는 다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각보다 벤투 감독이 가짓수를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벤투의 빌드업은 분명히 애초부터 개념적으로 쇼패스만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몰아서 약간 좀 비판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지. 그래서 포르투갈전에 약간 롱패스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상대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어떤 전력에 따라서 뭔가를 좀 다양함을 가져갈 수 있게끔 벤투가 좀 준비를 잘 했다. 잘 했고 선수 기용하는 것도 이번에 벤투 감독의 용병술, 교체 이런 거는 지금까지 다 100점이야. 에이. 맞아요. 그리고 전학은 너무 달랐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100점이야. 타이밍도 옛날에는 왜 이렇게 교체를 안 하지? 막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아니, 교체 카드를 다 쓰지도 않잖아. 그리고 그나마도 막 80분 넘어서 막 교체하고 왜 그러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선수들이 체력이 A라는 선수가 체력이 정말 소진된 것 같았을 때 딱 바꿔주고. 그러니까 강인이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바랬던 대로 선발로 정말 썼잖아. 네. 근데 강인이를 빼는 순간 이제 물론 이제 스트라이커를 더 늘린 건데 그 스트라이커 늘리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이때쯤에는 강인이는 지치긴 지쳤어. 그러니까 소진된 모습이 많이 있었고 그래. 그러니까 선발 쓴 것도 오케이. 교체 엑설런트. 근데 포르투갈전만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보면 다 좋았어요. 이번 본선에서는 교체가 매우 효율적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고 적절한 유형의 선수를 또 투입을 해.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친선전이나 월드컵 최종 예선을 쭉 봤잖아요. 근데 주전급 선수들을 거의 비슷하게 기용했고 추가 시간까지 막 교체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이번에 벤투 축구를 보면서 느낀 게 이 감독은 정말 포지셔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 교체를 친선전이나 이럴 때 늦게 한 거는 11명의 속도를 똑같이 맞춰서 포지셔닝을 위쪽으로 조금씩 전진하는 거를 저는 벤투 감독이 만들었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르투갈전을 저희가 우루과이랑 경기했을 때 보고 놀랐던 건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일단 측면으로 공을 보내놓으면 전진이 알아서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정도의 풀백의 퀄리티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지셔닝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롱패스도 섞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 교체랑 이런 것도 타이밍도 좀 빠르게 해서 그 전체적인 포지셔닝을 좀 잡아가려고는 하는 축구였지 않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흥민이 등등 이제 몇 명의 지금 우리도 뭐 뛰어난 특출한 선수들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결국 우리는 네. 팀으로 하는 축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팀으로 하는 축구로서 이른바 이적료가 더 비싼 선수들이 즐비한 팀들을 결국은 꺾어야 되는 게 옳은 방책이고 나는 여기 수빈 씨 말에 나도 동의하는 거. 딱 보면서 냉정하게 우리는 개인으로 전진했던 경우가 사실 황인범의 탈압박 이후 턴이나 뭐 이재성의 전진 말고 개인의 전진이 사실 굉장히 부족했고 어려웠는데 그거를 팀적으로 저는 극복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위해서는 역시 항상 유효적절한 포지셔닝을 그때그때 하고 있어야 그런 전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팀적인 전진이. 그 이제 브라질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겠죠? 근데 이제 브라질이 지금 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니, 첩보를 들은 건가요? 네. 아니, 지금 다 보도됐어. 아, 그래요? 네. 네. 난 뭘 첩보네. 네. 오기 전에 공부를 했어요. 네. 제임스 본드도 아니고. 네. 오기 전에 저 핸드폰 검색 좀 했구만. 네. 사실 저는 다 나와 있는 거 제가 다시 얘기한 겁니다. 아니, 브라질 안 좋다는 거는. 일단 네이마르 부상 있었지, 다닐루 부상 있었지, 알렉스 산드루 부상 있었지, 여기에 알렉스 텔레스가 아웃이 됐지, 제수스가 또 어제 아웃이 됐어, 가브리엘 제수스가.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이제 가브리엘 제수스의 경우에는 아스날에서는 에이스이나
브라질에서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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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공격수는 아니거든. 네, 지금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 제수스는 일단 제인데. 그리고 네이마르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우리 히찬이처럼 선발이 아니더라도 우리와의 경기에 분명히 적절한 시점에는 나는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봐. 네이마르는 진짜 스스로 SNS에도 그렇게 썼어요. 나 괜찮다. 에이스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한국에 와서 또 잘 놀다 갔잖아. 네.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네. 이제 나머지가 아마 지금 이사장이 얘기하는 이 브라질의 팀 컨디션의 약간 우려점인데 다닐루, 알렉산드루, 알렉스 텔레스가 부상이야. 알렉스 텔레스는 여기서 또 아웃이야. 네. 그러면은 왼쪽 수비수는 알렉스 산드루가 제일 컨디션으로 못 돌아오면 왼쪽 전문 풀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이 자리에 긴급하게 누가 뛰었냐? 마르키뉴스가 뛰었대. 네. 그런데 그 전체 오른쪽까지 봐도 이제 단일루가 또 어떤 컨디션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단일루가 풀 컨디션이 못 되면 여기는 마흔이 다 된 다니 알베스 밖에 없어서 네. 오히려 나는 오른쪽은 그 상황이면 단일루가 완벽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면 여기는 난 밀리탕이 나온다고 보고 밀리탕이 또 실제로 이 위치를 뭐 이번 대회도 그렇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그 월드컵 전에도 한번 브라질 프리뷰 이런 거를 어느 방송에서 할 때 브라질은 오른쪽 측면에 밀리탕을 쓰는 게 낫다고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밀리탕의 운동 능력은 마치 그 예를 들어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위디거가 막 네, 풀백 네, 뛰고 그러듯이 네. 그 밀리탕도 풀백을 뛰어도 손색이 없는 운동 능력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밀리탕이 또 풀백을 뛰면은 신체 조건까지 증가하는 좋아하니까. 또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는 라이트백은 다닐루가 완전치 않아도 밀리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브라질이 이제 레프트백이에요. 레프트백은 만약에 알렉스 산드루가 충분치 않으면 이 자리에 만약에 마르키뉴스를 보내면 브라질은 정말 이제는 수비층이 완전 얇아지는 거예요. 얇은 걸 넘어서 거의 없다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센터백 4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쫙 펼쳐놓은 거네. 펼쳐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이 문제는 브라질에게도 분명히 부담은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포르투갈 전에서의 어떤 그 재판이 될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인가. 그러니까 좀 뭔가 초반에 좀 잘 버텨낸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6월에 그 당시 뭐 대파 당했을 때는 기분이 별로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말 여러모로 평가전이 됐지. 그러니까 브라질이 어떤 팀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벤투 감독은 또 브라질에 적합한 플랜을 세우고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브라질을 상대로도 기본 컨셉은 우리가 밸런스를 계속 맞추면서 끈질기게 잘 버티고 특히 이제 브라질에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라든가 중앙 쪽에 그 수비진의 열붐 현상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출 텐데 그리고 아무래도 브라질은 우리와 또 브라질도 6월에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계속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가하면 세컨볼 싸움에서 자신들이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 조여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포르투갈보다도 아마 브라질의 뒷공간이 더 넓을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컨디션이 올라올 손흥민과 그리고 이미 이제 위력을 과시한 황희찬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하면 세계를 깜짝 놀래키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다만 그러니까 풀 멤버로 나왔을 때를 쳤을 때 브라질은 포르투갈 풀 멤버보다는 액면가로 강하거든. 맞아요. 특히 공격력이. 물론 포르투갈도 베실바, 뭐 브루노, 뭐 호날두, 펠릭스 등 레앙 등등 포르투갈도 공격진이 화려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공격의 파괴력, 세밀함 이런 걸 봤을 때는 브라질이 정말 풀로 열심히 하면 이 월드컵에서 그 공격력에 대비될 수 있는 팀은 은리즈만 듀오가 풀이 됐을 때 프랑스 정도? 그러니까 은바페 그리즈만 네. 둘이 아주 풀 여기에 이제 지루가 가서 하고 그 프랑스 정도보다도 사실은 브라질이 양적 질적으로는 조금 더 물론 은바페가 이쪽에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은바페 의존도가 그 대신 좀 프랑스는 좀 심한 반면 브라질은 또 여럿이 또 고루고루 물론 네이마르라는 에이스가 있지만
다른 주변 선수들이 워낙에 층이 두텁고 개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 뭐 이번 대회 공격력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약간 로테된 멤버랑은 다른 우리가 공격을 받아내야 되는 것만큼은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포르투갈전과 우리가 좀 유사한 컨셉으로 이제는 정말 부담 없이 즐기면서 아니 우승 후보 영순이랑 하는데 우리가 쫄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무조건 즐거운 도전이야. 지금부터의 경기는 정말 즐거운 도전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승 후보 영순이 팀을 만난 게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렇죠. 아 오히려. 지금 뭐 아니 브라질하고 만나가지고 기본 액면가 전력이 쫄리지 않은 팀이 거의 없거든. 없죠. 없죠. 아니 아무리 유럽의 지금 강호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브라질이면은 액면가로는 브라질이 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그쵸.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네. 누가 보더라도 자타공인 우승후보 영순이고 그런데 그런 팀과 우리가 하게 됐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너무 즐거운 도전, 아름다운 도전, 뭐 해볼만한 도전, 손해가 전혀 없는 도전, 밑져도 본전인 도전? 약간 유쾌한 발라드 매우 유쾌한 도전이고 지금 이 월드컵 진행되어 오는 걸 보면 정말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게 없어요. anything possible, everything possible, nothing impossible이야. 지금 이 월드컵은 거의 그렇게 정의가 되거든. 네. 사실 어제 저 그 아르헨티나도 막판에 호주한테 저 연장전 갈 뻔했어요. 갈 뻔했어요, 진짜 갈 뻔했어요. 그 저 가람 쿠오리 그거 넣었으면은 그 연장전 가는 건데 그 마르티네스가 그 구했지. 네. 근데 그 설사 지금 뭐 아시아 팀 내지는 뭐 상대적 약세인 팀이 지더라도 그렇게 쉽게 안 져. 옛날 같지 않았어.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뭐 어떻게 붙어도 지금 브라질조차도 지금 우리 경시할 수 없을 거야. 그럴 거예요. 우리 지금 분위기 좋다는 거 브라질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우리의 뛰어난 선수들이 존재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고 내 생각에는 브라질도 상당히 신중하고 총력전으로 나올 텐데 그럼에도 어쨌든 브라질이 볼을 주도할 거고 그 대신 브라질의 뒷공간은 넓을 거고 그리고 브라질의 지금 수비 라인에는 실제로 그날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약간의 분명히 열분과 문제가 존재하고 뭐 그런 일을 뭐 바래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부상자들이 제대로 못 돌아온다거나 여기서 누가 뭐 추가 부상이나 뭐 그런 게 생긴다거나 하면은 브라질은 당장 수비진에 문제가 생겨요. 또 부상자들이 돌아온다고 한들 100%의 컨디션이 아닐 수도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좀 무리해서 센터백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경기 중에 센터백 위치에서 부상자가 나오거나 하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3백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오히려 해봐. 한 명 정도는 남겨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스날의 그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 예. 물론 주전은 아닌데 윙백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 알베스 같은 경우도 지금 4백에서 풀백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부담이 덜하니까 차라리 3백 만들어주고 알베스를 조금 높은 위치에서 부담 없이 뛰게 하고 왼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마르티넬리 같은 선수를 변칙적으로 활용을 하고 물론 마르티넬리가 지금 주전은 아니고 이게 맞습니다. 브라질의 기본 전술이 아니지만 어쩌면 너무 이게 수비지 라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3백도 브라질이 쓸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 있지 마르키뉴스 있지 그리고 밀리탕이 들어오면서 약간 오른쪽 센터백 같은 역할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브라질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분명히 지금 브라질은 수비 쪽에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브라질 좀 부담된다 좀 힘들겠지라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또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지켜보는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은 이게 이미 기적이어서 이기면 정말 뭐 대단하겠지만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브라질이랑 오히려 붙어서 이거 뭐 해보자. 초반에 해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제 브라질 친구들이 많이 만났는데 호텔에서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뭐 좋으라고 하는 게지만 한 판은 모른다. 아 모르지. 진짜 한 판은 초반에 막 우당탕탕하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요즘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있긴 합니다. 네. 진짜로.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모든 분석 업체, 뭐 베팅 업체, 뭐 전문가 다 브라질 우세인 건 맞고 나도 승부 예측 KBS에서 이제 그 점수 예측 나올 거예요. 나도 브라질 승 쪽의 스코어로 예측은 했어.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네. 실제 한 판에서는 그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선수단의 지금 분위기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풍부한 경험
쫄지 않는 그 여유?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일을 또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 브라질은 3차전에 여유있게 로테이션을 아주 많이 돌렸고, 그렇죠, 부상자들이 그렇죠. 좀 많은 대신, 그 대신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서 주전 공격 라인들은 아마 좀 생생해질 거고, 우리는 사실 포르투갈전에 모든 거를 퍼부은 건 맞거든. 물론 이제 황희찬 같은 선수는 좀 더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남아있겠지만, 다른 주력 멤버들은 아마 세 경기에서 많은 소진이 있었던 건 또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불리한 건 사실이고. 아니, 또 얘기를 해보니까, 아, 진짜, 아, 그림이 그려지면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좋은 시나리오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좀 되고, 아, 브라질의 수비진들이 많이 지쳐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뭔가 좋겠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어색한 플레이 속에서, 손발이 잘 안 맞으면서 우리에게 뒷공간을 털리는 그렇죠, 그렇죠. 기회가 오는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이 나와야 돼. 네. 그런 장면. 근데 아니면 제가, 카세미르 같은 친구가 또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딱 이거 하나 맞는 거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뭔가 변수가 나오면 네. 또 친구 그런 경우가 있거든. 네, 있어. 진짜. 이거 갑자기 진짜 그렇게 내가 짤방으로 도는 거 아닙니까? 카세미르 같은 친구가. 카세미르.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 카타르 와서 여러 경기장을 갔는데, 와, 이제 남미 팀 응원단이 이게 유럽 팀들끼리 붙었을 때 경기장 분위기하고 남미 팀 한 팀 딱 껴있는 경기장하고 완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가시는 분들 응원 세게 해야 될 거예요. 한국. 근데 예전 월드컵들도 다 현장 경험들이 여기 있겠지만 또 이제 우리 기자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기는 사실은 딴 데에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한 편이고 경기장 물론 응원단은 많겠지만 전 예를 들어 뭐 다른 데서 월드컵 했을 때 뭐 아르헨티나랑 멕시코랑 붙잖아? 그러면은 그 도시 전체가 그쵸? 그날은 완전히 아르헨티나 깃발, 멕시코 깃발로 완전 난리가 나거든. 여기서 이제 거리에서 맞으시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야. 무슨 뭐 브라질하고 콜롬비아가 붙는다? 난리 나죠 진짜. 그런데 여기는 사실 도시 전체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승전보를 위하여. 그럼 다음에도 또 프리뷰를 해주세요.